예! 우리는 가장 멋진 친구들. 우리가 힘을 합치면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불어낼 수 있어! 우리는 뭐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움도 예! 이겨내죠. 우린 탕탕 자연 탐험대. 맞다! 오 예! 자연의 신비를 알아내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부담을 수 있어! 우리는 모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움도 예! 이겨내죠. 탕탕 자연 탐험대. 팡팡 자연 탐험대. 우리는 팡팡 자연 탐험대. 우리는 팡팡 자연 탐험대. 우와 로지, 네 꼬리 좀 봐봐. 네 몸 전체보다 더 긴 것 같아. 그래, 내 꼬리는 힘도 세. 물속에서 수영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잘 봐. 짜잔! 꽤 좋은 꼬리인데 이번엔 내 꼬리도 한번 볼래? 내 꼬리는 내가 하늘을 나는 걸 도와준다. 그리고 내 꼬리는 내가 갑자기 멈추는 것도 도와줘. 어때, 멋지지? 피피, 너도 우리에게 네 꼬리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줘. 이건 하얀색이야. 마치 솜뭉치 같고. 근데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다지 특별해 보이진 않아. 샌디! 난 네 꼬리가 최고로 특별한 것 같은데. 그래? 하지만 로지의 꼬리는 수영을 잘하는 걸 돕고 이지의 꼬리는 날아다니는 걸 돕지만 내 꼬리는 글쎄 그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네 꼬리가 특별하다는 걸 알아내는 거야. 그러면 내 꼬리가 특별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내지? 좋아 친구들, 이제 미스터리를 풀 시간이야. 피피의 꼬리가 특별한 게 뭔지 알아내자. 하나, 둘, 셋, 넷, 탐험을 떠나자. 팡팡 떠나요 모두 다 함께 신기한 세계로. 놀라운 이야기 다들 넘치는 자연으로 떠나요. 이 미스터리는 탐험가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자 여기 우리의 탐험용 레코더. 좋았어 피피. 탐험에서 보게 되는 모든 동물들을 녹화하는 거야. 그럼 우린 그들의 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초원지대에는 꼬리가 있는 동물들이 많아. 코끼리, 얼룩말, 기린. 초원에 꼬리가 있는 동물이 많다면 거기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야. 안녕 샌디, 이따가 조사 결과에다가 꼬리말을 달아줄게. 꼬리에 대한 꼬리말 말이야. 피피, 레코더로 저쪽을 찍어봐. 기린이다. 휙휙휙. 우와, 저 긴 꼬리 좀 봐봐. 절대 안 멈춘다. 근데 저 꼬리가 뭐가 특별하다는 거지? 그냥 휙 휘두르는 것 같은데. 뭐야? 왜 녹색이 나오는 거야? 특별한 꼬리를 발견했어? 우리는 꼬리를 흔들고 있는 기린을 발견했어. 그게 전부야. 그렇게 특별해 보이진 않아. 정말? 다시 한번 봐봐. 너희는 항상 두 번째 볼 때 새로운 걸 발견하잖아. 얘들아, 저 기린 주위로 날아가고 있는 게 뭐지? 파리처럼 보이는데? 맞아, 저 파리들은 내 주위에서도 하루 종일 윙윙거려. 정말 싫어. 기린이 윙윙거리는 파리들을 좋아하는 건지 궁금한데? 절대 아니야.
그래서 기린은 자기 꼬리를 이용해서 파리들을 멀리 쫓아내는 거야. 잘 봐! 기린 꼬리에 있는 털은 마치 빗자루처럼 뻣뻣하잖아! 저 윙윙거리는 파리들을 쫓아내는 데는 아주아주 딱 맞는데? 얘들아! 저기 얼룩말이 있어! 제 꼬리도 기린 꼬리처럼 생겼는데? 기삐! 이 꼬리로도 파리를 멀리 쫓아버릴 수 있겠니? 이걸로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됐니? 미안하지만 내 꼬리는 너무 약해서 파리를 쫓아버릴 수가 없어. 걱정하지 마, 삐삐. 왜 네 꼬리가 특별한지 꼭 알아낼 거야. 절대 널 실망시키지 않을게. 샌디야, 우리는 또 어디서 멋진 꼬리가 있는 동물들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육지에서 기린과 얼룩말을 봤으니까 이젠 우리가 어디를 찾아봐야 할까? 육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야. 바다에서! 멋진 꼬리를 가진 동물들이 거기엔 정말 많을 거야. 내 꼬리가 왜 특별한지 거기선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물속 탐험가용 도구를 써볼 때가 됐어. 난 고글 없이 바닷속을 볼 수 있지만 그걸 쓰면 더 멋져 보일 것 같은데? 나한테도 하나 줘. 샌디, 너도 갈래? 이 도롱뇽 샌디님은 숲에서 낮잠이나 잘까 해. 내가 필요하다면 숲에서 자고 있을 테니까 불러. 그럼 우리 다녀올게. 물 아래에 뭔가가 있어. 피피, 탐험용 레코더를 꺼내봐봐. 돌고래들이다. 그렇게 급히 어디 가니? 저 돌고래들은 꼬리 치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위로 아래로 저기 가는 걸 봐봐. 내가 물 속에서 움직일 땐 꼬리로 방향을 바꿔. 돌고래들은 꼬리를 이용해 물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피피, 네 꼬리를 이용해서 저 돌고래들처럼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와, 멋지겠다! 한번 해보자! 와, 움직이질 않아. 내 꼬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샌디가 왜 특별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숲속에 있는 샌디를 만나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야. 샌디! 어딨니? 어딨어? 네 도움이 필요해. 우와! 저 소리 들었니? 무슨 소리? 늑대의 울부짖는 소리. 저길 봐! 우와! 진짜 멋진 귀를 가졌는데? 피피, 어미 늑대와 아기 늑대야! 우와! 저 털이 난 작은 꼬리들을 봐! 꼬리를 저렇게 빨리 흔들면서 지치지도 않나? 난 피곤해서 금방 지쳐버릴 것 같은데! 이봐, 작은 친구들 진정해! 내가 볼 땐 우린 엄마를 볼 때 정말 행복해요! 하는 것 같은데? 맞아, 저들은 행복해 보여. 내가 볼 땐 그냥 안녕 엄마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 그거야! 쟤들은 꼬리를 이용해서 대화를 하는 거야! 쟤들 꼬리가 난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난 슬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야! 무서워! 또는 내가 탭댄스 추는 걸 한번 볼래?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야! 모든 동물은 특별한 꼬리를 가진 것 같아! 나만 빼고. 피피, 난 네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오늘 네가 본 모든 동물의 꼬리들을 본다면 왜 네 꼬리가 특별한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정답을 알아내면 넌 정말 놀랄 거야. 알았어. 다시 보자. 먼저 우린 기린과 얼룩말을 봤어. 그들은 뻣뻣한 꼬리로 파리를 쫓아내지만 내 꼬리는 못 쫓아내. 우린 돌고래도 봤어. 돌고래들은 꼬리를 이용해서 물에서 진짜 빠르게 움직여.
그것도 해봤어. 결과는 꼬리만 젖었잖아. 샌디, 널 찾으러 숲에 돌아왔을 때 서로에게 꼬리로 말하는 늑대 가족도 봤어. 난 내 꼬리가 왜 특별한지 알고 싶어. 내 꼬리는 강하거나 뻣뻣하지도 못해서 수영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파리를 쫓지도 못해. 피피! 샌디! 피피 괜찮니? 어디 있는 거야? 미안, 놀래킬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피피의 꼬리가 왜 특별한지를 보여줄 수 있거든. 네 덕분에 이제서야 생각났어, 샌디! 피피! 어디 갔다 왔어? 어딜 갔다 온 게 아니야! 아주 옛날 옛날에 엄마랑 아빠가 가르쳐주셨던 게 이제 기억났을 뿐이야! 그게 뭐냐면 토끼는 위험에 처했을 때 꼬리를 사용해서 자기를 쫓고 있는 녀석을 헷갈리게 할 수 있단 거야! 토끼를 쫓아가면 보통 꼬리밖에 안 보이거든! 꼬리가 밝은 색에다가 아주 크니까 말이야! 그래서 토끼가 갑자기 꼬리를 감추면 토끼가 사라진 줄 아는 거야! 맞아, 피피. 넌 꼬리만 감췄을 뿐인데 우린 네가 어디 간 줄 알았잖아. 왜냐면 너의 큰 꼬리만 찾고 있었거든. 나도 그런 특별한 꼬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몰래 과자를 먹으려고 숨어버릴 수 있잖아.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남았네. 우리 모두의 꼬리를 다 같이 자랑해보는 거야. 우린 가장 멋진 탐험대. 맞아, 오예. 우리는 가장 멋진 친구들.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하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풀어낼 수 있어! 우리는 뭐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움도 예! 이겨내죠. 우린 팡팡 자연 탐험대. 맞아, 오예! 자연의 신비를 알아내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하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있어. 우리는 뭐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움도 예! 이겨내죠. 팡팡 자연 탐험대. 팡팡 자연 탐험대. 우리는 팡팡 자연 탐험대. 우리는 팡팡 자연 탐험대. 오, 딱이야. 그 자세 그대로 있어. 왜 잠자리를 그리는데 시간을 낭비하니? 1등 비행사를 찾는다면 더 이상 다른 곳을 보지 마세요. 우와, 멋진 잎이야. 이제 피피, 내가 그린 그림 좀 봐줘. 정말 잘 그렸어, 로지. 난 잠자리를 많이 봤지만 아기 잠자리는 본 적이 없어. 나도 그래, 로지. 너는? 나도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잠자리 가족을 그릴 수 있잖아. 우리가 아직 찾아보지 못한 곳에서 아기 잠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얘들아, 아기 잠자리를 찾는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안녕, 샌디. 잘 생각해봐. 너희들 아기 잠자리를 찾고 싶지? 그럼 아기 잠자리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아기 침대 안에. 아기 잠자리들은 커서 어른 잠자리가 되지. 아기 없이는 어른도 없는 거야. 아기 잠자리를 찾고 싶다면 이제 알겠다. 어른 잠자리를 쫓아가면 돼. 하나, 둘, 셋, 넷. 탐험을 떠나자, 팡팡. 떠나요, 모두 다 함께 신기한 세계로. 놀라운 이야기, 다른 넘치는 자연으로 떠나요.
저길 봐. 아기 잠자리들은 하나도 안 보여.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빨리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우리 길을 안 잃었어. 우린 늪지 안에 있어. 물도 있는 데다가 잡초 같은 풀들이 진짜 많이 있어. 우와, 이렇게 많은 잠자리를 늪지에서 볼지 꿈에도 몰랐어. 얘들은 뭘 먹을까? 좋은 질문이야. 잠자리가 늪지대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일 좋아하는 벌레들이 아주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야. 어떤 벌레들을 먹는데? 벌을 제일 좋아하니? 아니면 지렁이를 좋아하니? 무당벌레들을 좋아하나 봐. 힌트를 줄게. 우선 그 벌레들은 전부 아니야. 정답은 알았다. 모기야. 딩동댕. 잠자리들은 다른 벌레도 많이 먹지만 모기를 제일 많이 먹어. 잠자리들은 그렇게 먹이를 많이 먹어둬야 돼. 그래야 재빨리 날아다닐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자랑하는 건 아닌데 나보다 더 빨리 날 순 없을 거야. 누가 더 빠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확실해. 잠자리가 훨씬 작다는 거지. 그래, 이만하면 충분히 배웠죠. 늪지같이 지역에 습기가 많을 때 부르는 말이 뭔지 알아? 힌트 줄까? 질문 안에 답이 찌렁. 아, 단어의 순서를 바꾸면 돼. 지역이랑 습기를 바꾸면? 그럼 습기를 지역 앞으로 옮기라고? 정답은 습지! 딩동댕! 습지는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지역에 물이 매우 천천히 흐르거나 정체가 돼 있어서 땅이 젖어 있게 돼. 이곳은 땅과 물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야. 습지에 있는 식물들은 잠자리들이 쉬고 놀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네. 좋아. 그런데 우린 아기 잠자리를 찾고 있잖아. 아기 잠자리가 안 보여. 아, 저기 봐봐. 아기 오리들이다. 정말 귀엽지. 있지. 너무 귀여워. 나도 처음 알에서 부화했을 땐 매우 귀여웠어요. 저기 좀 봐! 어? 배가 고픈 새가 물고기를 먹었어! 이 습지에는 새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많이 있나 봐. 맛있겠다! 나도 물고기가 있었으면. 너희는 배 안 고파? 와! 저 매가 배가 고픈가 봐! 내가 나는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니? 피피는 벌써 도망간 것 같은데? 내 코가 피피는 여기 있을 거래. 이 부드러운 풀 정말 맛있는데? 습지에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 안심해 피피. 매는 갔어. 매? 무슨 매? 그래. 누가 쬐끄만 매를 무서워하지? 피피, 너만 늪으로 숨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야. 잘 아들이다.
자라들도 습지를 정말 좋아해. 쟤들은 습지에서 물과 음식을 찾고 땅에서 일광욕을 즐기면서 쉴 수 있거든. 이번 탐험은 정말 목마르다. 너희들은 괜찮아? 저기 물 마시기 좋은 장소가 있는데. 나도 정말 목이 마른데. 새들, 다람쥐, 자라들, 그리고 어른 잠자리들을 봤지만 우리가 보러 온 동물만 보지 못했어. 아기 잠자리 말이야. 이지 말이 맞아. 아기 잠자리를 찾는 탐험을 시작했을 때랑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샌디! 너희들 모두 탐험하느라 지쳐있는 것 같은데? 우린 습지 전체를 뒤졌지만 아직 아기 잠자리를 보지 못했어. 아기 이야기를 해서 말인데 내 어릴 적 모습 보여준 적 있나? 한 번만 더 보면 천 번은 돼. 여기 있어, 샌디. 오, 너무 귀여웠네. 샌디보다는 내가 훨씬 더 귀여웠다, 뭐. 샌디야, 난 항상 너희 도룡뇽들이 아기였을 때는 물속에서 산다는 걸 잊어버리곤 해.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샌디? 너희들은 아직 잠자리 애벌레가 있는 딱 한 곳을 찾아보지 않았어. 잠자리 애벌레가 뭐야? 그건 아기 잠자리들의 다른 말이야. 애벌레? 새로운 말인데? 우린 어디서 애벌레를 찾아봐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물속을 보지? 걱정하지 마. 나한테 탐험용 도구가 있잖아. 고맙지만 내가 수달이라는 거 알지? 물은 나한테 제2의 고향이야. 잠자리 애벌레들이다! 멋진데, 잠자리 애벌레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물속에 사는 거였어. 잠자리 애벌레들을 찾았어! 잠자리들은 어린이 되고 나서 땅 위에서 날아다니는 거였어. 미스터리 해결! 습지는 동물들이 음식과 물을 찾고 숨을 곳과 아기들의 기를 장소를 제공해주는 곳이었어. 습지는 정말 중요해. 우린 가장 멋진 탐험대. 맞아, 오예! 우리는 가장 멋진 친구들.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하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묻어낼 수 있어. 우리는 뭐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움도 예! 이겨내죠. 우리 팡팡 자연 탐험대. 맞아, 오예! 자연의 신비를 알아내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하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묻어낼 수 있어. 우리는 뭐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움도 예! 이겨내죠. 팡팡 자연 탐험대. 팡팡 자연 탐험대. 우리는 팡팡 자연 탐험대. 우리는 팡팡 자연 탐험대.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엄마를 잃은 불쌍한 아기 코요태들이야. 우리가 엄마를 찾아주자. 불쌍한 아기 표범들이야. 으악! 엄마가 바로 옆에 있었어! 샌디, 이 아기 동물들은 진짜로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고? 아기 동물들 곁에는 항상 엄마가 있다고? 자, 친구들! 모두 함께 외치는 거야! 탐험을 떠나자! 팡팡! 자연의 신비를 찾아 떠나는 팡팡! 자연 탐험대! 잃어버린 엄마 찾아주기! 우리 모두 함께 떠나! 멋진 탐험 같이 떠나! 모든 게 정말 신기해! 자연의 비밀을 풀기 위해!
지난